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와TVO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제가 뇌성마비장애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아산병원에서 다리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걸음는 게 가능합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와TVO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리터와 TBO의 와TBO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 침대 위에 올라갔어서 제 헤드셋 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 침대 위에 올라갔어서 있는 게 좋으니까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는 무선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 침대 위에 올라갔어서 제 헤드셋 나그리고 효자손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 침대 위에 자기 밥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는 발사탕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너무 귀여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는 비숍이나 정말로 사람들을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는 거실에 식당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실에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보는 귀여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작년 2월 5일부터 일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왔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의 이름을 넣기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작년 2월 5일부터 일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왔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의 이름을 넣기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는 차를 타는 게 좋은데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아빠랑 엄마는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의 산책을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는 처음에 사료도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가족들이 먹는 보고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자기도 먹고 싶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에게 제 용돈으로 선물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도 제가 줄 선물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의 어릴 때 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귀여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저희 집에 와주게 행복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 침대 위에 올라갔어서 자고 있는 모습 귀여운 요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 침대 위에서 얼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 침대 위에 올라갔어서 자고 있는 모습 귀여운 요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제 침대 위에서 얼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는 발사탕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도 고기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저는 전동 휠체어를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랑 산책을 했는데 그때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랑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전동 휠체어를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랑 산책을 했는데 그때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랑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왔어. 사실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가 정말로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강아지 레이저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